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이거는 제가 비디오로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비디오를 하나 만드는데,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회사에 어떤 이사님이 들어왔는데,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너무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. 너무 힘들다. 그 사람 때문에 프레젠테이션도 다시 두 번, 세번 준비해야 되고, 그리고 또, 뭐야, 뭐 질문 같은 거 나오게 됐을 때, 막, 피하고,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제,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제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, 그게 잘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막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, 직장을 옮길까?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, 잠깐 쉬고, 잠깐 쉬면서, 뭐 공부를 좀더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이런 걸 물어봤더라고요. 그래서 전제 개인적인 질문을 줬죠. 첫 번째, 일단 다 해라. 저는 언제나 그래요. 다 해라. 할수 있는 거 있으면 다 해라. 예,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 해라. 이게 뭐 선택적으로 해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. 다 해봐야지. 아, 그중에서 하나 되는 거 추스리고 또다 해보고 또 추스리고 해서 해도 될까 말까한 게 이제 삶인 것 같은데, 이제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무슨 얘기를 했냐면, 야, 이제 그 친구가 그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존윅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, 야, 그존윅 영화 보면 굉장히 이제 전투신이 잘 나와 있잖아요. 막그 로바스트, 뭐 택티컬, 뭐또뭐 있어. 막그 되게 그 전투에서 쓰는 그 어떤 그 텀인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야, 우리 삶이 사실은 이 전투랑 굉장히 비슷한데,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총성 없는 전쟁인 거죠. 물론 이제 그 뭐야, 직장생활 자체가 다 전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,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, 야, 네 상사가 그렇게 들어오면 네가 마치 좋아하는 그존 윅처럼 잘 준비를 해가지고, 어떻게 보면은 능력 없는 상사가 들어왔을 때내 실력을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갖고 네가 올라가서 이사가 되면 되지 않냐, 생각을 좀 바꿔라. 그만두고 피하고 네가 사실 하기 싫은 부분들이 그 이사가 들어왔으면서 왔음으로써 핑계거리를 찾아낸 게 아니냐. 물론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, 저가 이제 되게 유념하는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거든요. 사실 우리 마음속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, 야, 존윅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듯이 너도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될 때,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어떻게 보면 제끼고 하는 거죠. 오히려 더 좋은 기회고 더 찬스고, 그 능력 없는 그 위에 상사가 혹은 이사가 있을 때 네가 어떻게 보면 더네 목소리를 낼수 있고, 더 물론 이제 쉽진 않겠지만 방향성은 그렇게 잡으라는 거죠.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회생활을, 아,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. 왜 가끔 그러잖아요. 술자리나 친구들 후배들 만나면, 야, 뭐 누가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, 뭐 어쨌는데 뭐잘안 돼. 왜 기존에 내가 하던 그 시스템에서 많이 이제 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. 변화하기가 싫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. 좀 더,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뭐 회사가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떠날 때가 된 거라고.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가 왔다는 거는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냥 계속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루틴들을 좀 깨고 새롭게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.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.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나도 좀 돌이켜보고, 내가 과거에 뭐 그렇잖아요, 너무 익숙해져 있고 뭐 타성에 젖어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고, 그 다음에 항상 그런 위기가 오면 기회로 잘 삼아가지고, 마치 전투신에 임하는 존윅처럼. 그 친구가 존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야, 그 드라마에서만 너무 빠져서 보지 말고 네 일상생활 잘 준비를 해보라고. 예.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준비하고, 개인적으로 네가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또 준비하고, 그것들을 더 윗선에서 빵빵빵 터치면서, 응? 전략적으로 로버스트하게 강하게, 아? 그렇게 이제 한방한 방을 잘 준비해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총을 잘 갈고 다듬어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 전쟁,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의 전쟁터죠.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좀더네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가지고 더 기존에 있고 너무 익숙해진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잘 받아가지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은 일단은
일단 딱히 피하죠. 아, 너무 내가 하던 거에 좀 다르고 조금 이렇게 핑곗거리를 찾기 마련이에요.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. 그러지 말고 항상 오면은 오케이, 들어와, 들어와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준비를 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. 왜냐면 그런 파도는 계속 오거든요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잘 이제 준비해가지고, 아,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존윅 영화만 보고 끝내지 말고 그걸 일상생활에 좀 적용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살아남는 어떤 그런 그의 인생의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이 되라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, 사실 뭐 비디오를 만들까 고민도 했다가,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, 그럴 때 한번 잠깐 섰다가 오케이 이 변화, 오케이 들어와 해서 잘그 과거의 나를 좀 반성하고, 거기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그 시스템에 좀 내가 너무 물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한 번씩 나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이 파도를 잘 넘길지,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또 후배들이라든지 뭐 동료 혹은 내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키울 때에도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. 자기도 못했는데 그런 조언을 어떻게 해줘? 그안 되죠. 그러면은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어요. 지네들은 공부 못했고 지네들은 열심히 안 살았으면서 지네 애들한테 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, 물론 뭐 부모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, 근데 그게 마음은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게 가능하겠어요?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보고 훈련해보고, 인생이라는 거 어쨌든 다 그걸 겪고 깨닫고 느껴야 되는 거니까, 그런 부분들 좀더 이렇게 젊은이답게 전투력을 잘 강화시킬 수 있는 한 해의 훈련으로서 직장이라든지 학교, 회사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고 친다면 그런 것들 피하기보다는 한번 부딪혀서 내 리밋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, 이렇게 한번 인컬리지, 한번 그 동기부여를 하고자 뭐 짧게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. 감사합니다.